자, 이번에 종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소음 종구라고 종을 칠 때 땡땡땡 하는 종소리가 안 나요. 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종소리가 안 나는데. 바로 코앞에서 한 명 발견하고. 이거 봐, 이거 봐. 소리가 안 나요. 아, 아 근데? 근데 뻘짓을 했다. 아 바로 한 대 칠 수 있었는데. 시작과 동시에 뻘짓을 했다. 사기캐라고요? 에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 이거 치팅 올릴게요. 환하게 잘 보여서 좋아요. 종구가 이번에 되게 많이 상향이 됐거든요. 그래도 종구는 종구더라. 많이 상향되긴 했는데 내가 못하는 건지 종구는 종구였다. 안 돼! 치시고요. 소리 안 나니까 신기하죠, 뭔가. 그런 종구도 있어요. 소리가 오히려 막 어디서 나는지 모르게 저 멀리서 종 치는데 내 바로 근처에서도 종소리 들리고 막 랜덤으로 종소리 나는 거. 그런 것도 있어요. 나쁘시고 좋아. 아니 좋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아직 발전기도 많이 안 하나도 안 돌아갔어요. 아직 쟤를 잡지도 못했지만 발전기도 많다고 이 자식아. 지금 하나 거기 더 돌렸죠. 지금 바로 옆에 있네. 아 그래도 판자 많이 뺐어. 이득이야 이득. 조금만 빨리 왔어도 잡는건데 투명해서 속도 빨라지는거 이거 말고 진짜 빠른거 있어요. 거의 톱구 수준으로 막 투명상태에서 빨라지는 그것도 있어요. 에드온이 아이들이 다 잘해. 내리겠지. 아 이런데서 심리전을 잘해야 되는데. 일단 다시 한번 가줍니다. 구하러 왔나? 지금 굳이 안 쫓아도 이런 애들 견제해주면 돼요. 아 구하겠다. 또 갑니다. 터널링 합니다. 발전기 언제 두 개 켜졌냐? 아싸 좋고요. 시계야 실수했어 했죠 지금. 잘해요. 근데 웃긴게 고랭가도 그냥 그렇게 근데 큰 차이는 없어요. 하다보면 잘하는 사람 있고 고랭인데도 좀 별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좀 섞여있어 지금. 하하 바로 쓰러졌죠. 깼구나. 그러니까 지금이 제가 고랭이 아니에요. 그냥 중랭이라서 막 섞여있어요. 고랭도 있고 중랭도 있고 쪼랩도 있고 막 섞여서 나오더라고요. 되게 애매한 구간인 것 같아요 이 구간이. 아 방금 쓰러진 게 그거야. 그 시간 퍽 다 돼가지고 두 명 오른쪽에 한 명 왼쪽에 한 명 견제하고. 와 다 시계 폭이야. 이 시계 저리 가 이 자식아. 이 시계 맞아야 그냥 정신을 차리지. 아 좀 어렵다. 상황이 좀 안 좋아요 지금. 판자 성애자인가봐.
혼자 겁나 좋아해. 자, 여기서 잡읍시다. 잡아야 돼. 오케이, 쓰러졌죠. 자, 시계폭은 그 시계폭이 발동되면 밑에 피 부분이 하얗게 돼요. 그러면서 게이지가 점점 줄어요. 그때 동안 치료를 다 줄기 전까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를 못하면 다시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뻗어야 정상인데 시계폭을 들고 있는 사람이 구해주면 그 일정 시간 동안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시계폭을 쫓아가야 되는 거죠. 저기 치료 못하게 발자국 따라갑니다. 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야, 아까 시계폭이, 시계폭 이놈아. 자, 한 명은 죽었으니까 두 번째 목표는 요 녀석으로 합시다.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면 돼. 어. 발전기 돌았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아, 급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한 명 한 명 거는 거야. 뭐하니? 에이, 캡틴 아메리카. 저 새 옷이에요, 저거. 새로 나온 옷. 구했죠? 올라갑니다. 치료하고 있네요. 그럼 맞아야지. 그새 치료 다 했어, 또. 종구가 종 안 치니까 진짜 되게 허전하다, 뭔가. 아, 쭉쭉쭉 쫓아갑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고랭으로 갈수록 데드하드 쓰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 일정 시간 동안 잠깐 무적 상태로 앞으로 쭉 대시하는 거 있죠. 네, 나 그거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았어. 데드하드. 또 쫓아갑니다, 쫓아갑니다. 뽀사 죽으요. 포기하지 않고 한 명 쫓아가죠. 케어해준다고 또. 어딨어? 어? 소리는 나는데? 어딨지? 어디 간 거지? 여 있네. 이 자식아, 나를 농락해? 거기 숨어서? 발전기 하나 남았고요. 생존자는 세 명. 한 명 근처에 있었죠? 주변을 살짝 돌아줍니다. 주변 발전기 위주로. 어, 생존자들이 막 대담하다니까. 고랭으로 갈수록 이제 막 대담하게 행동해요. 숨는 거보다 막 몰려 막. 오히려. 어, 밑에 있는 것 같아. 밑에. 아, 구했어. 아니야, 얘 잡아. 일단 얘 잡아. 아, 쟤 지금 데드하드 쭉 나갔죠. 일단 버리고. 욕심부려선 안돼. 얘를 잡아야 돼. 한 명씩 제거를 하는게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못하지만. 이 녀석아, 어? 제거를 하는게 중요해. 욕심부리다가 쟤 쫓아가다가 다 못잡아요. 전에 농락만 당하시던데 이젠 잘 잡으시네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가 겁나게 잘하진 않아도 그동안 해온 게 있는디.
적어도 3킬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농락당할 땐 농락당해요. 진짜 고렙들만 모였거나 막 4인 큐, 막 3인 큐 이런 애들 오면 뭐 맥을 못 쳐요. 어마무시해. 막 캡틴 아메리카 여기 있죠. 미스 캡틴 아메리카 데드하드인 거 기억해놓고 치고, 자, 이번에 분명히 데드하드를 쓸 거란 말이죠. 내릴 거고 박살 내주시고, 백스텝. 아, 낚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데드하드 쓰는 거 보고 이제 칩니다. 에이, 데드하드 쓸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쓰고 나서 치면 돼. 자, 칼찌 조심하고요. 칼찌 있으니까 한번 내렸다가 걸어주면 된다. 저쪽에 있죠. 어허이, 그럼 안 되지. 구하겠죠? 쟤도 시계 있었나? 아, 시계야. 아, 이번엔 그냥 얘 쫓아가. 시계니까. 쟤는 아까 보니까 치료를 못했다고. 그렇지, 얘를 잡으면 돼요. 쟤는 지금 자일이 없어. 어디선가 쓰러질 거라고. 굳이 쟤를 쫓을 필요 없어요, 지금은. 얘를 걸어주고. 이제 쓰러졌죠? 쓰러졌어! 이거거든요! 어? 어디 갔어? 어, 뭐야, 여기 와 있었네? 그럼 들어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얘 칼찌 있어. 아까 칼찌 안 뺐잖아요. 기다려. 그냥 얘 죽을 때까지 기다려. 그냥 정서리 울림서 기다려보자. 굳이 욕심 부리지 말고 기다리자. 우리의 목표는 뭐다? 올킬이다. 땡땡땡 땡드레 땡땡땡땡땡 데레데레 땡땡땡땡땡땡땡 땡드레 땡땡땡드레 땡땡 데레데링 땡땡땡땡땡 데레댕댕댕드레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 그만 버티시고 댕드레댕드레댕댕댕 데레데레댕댕댕댕댕 데레데레댕댕드레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댕. 자, 이제 가십니다. 자, 이제 들어주십니다. 그럼 이제 칼질을 쓰겄죠? 이것 보셔요. 아까 들었으면 제가 칼질 쓰고 또 구했을 거라고. 이제 얘 쫓으면 돼요. 그리고 데드하드 쭈쭈쭈. 그러면 지발로 무덤 앞에서 뿅! 이거거든요. 바로 걸어주면 끝이다. 깔끔 편안. 요거. 네. 이것이 바로 무서움 종구. 자, 질시계 구덩이 맥밀란 사유지. 캬, 제 종구는 진짜 제가 대바대 처음부터 애정하던 캐릭터거든요. 우리 종구가 이만큼 컸다는 거는, 와, 이거는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기 있죠? 위스퍼 소리 왜 하죠? 그게 이제 근처에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주변을 잘 뒤져보면은 이렇게 한 대를 뿅!
실수가 있다. 자, 그 막 어른어른 하는 거 보면서 지금 계속 도망 다니는 거야 지금. 빙글빙글 돌려고 하죠. 내리겠지? 아, 짜있다. 그 아니네? 그 아니네? 왜 안 넘으셨대? 이득이죠, 이거? 할아버지가 안 넘었어요. 난 당연히 넘었을 줄 알았는데? 당황하셨는지 그냥 계셨다. 좀 걸어드리고 저쪽에 있고 이거 일단 차고요. 쿵쾅. 여기에 돌리고 있었는데 없네요. 쿵쾅. 구했습니다. 이제 가봅니다. 그리고 또 할아버지 배로 가야죠. 야. 할아버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데 주변을 서성이면서 캠핑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빨리빨리 보러 다녀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아직까지 저는 좀 애매하긴 하죠.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루인은 파괴됐고요. 내리겠죠? 넘어가겠죠? 안 넘어가나? 어디 갔어? 아, 놓쳤어. 놓쳐버렸어. 이거 봐, 이 근처에 있으니까 막 그냥 발전기 돌리죠.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오, 구했어. 아, 이런 시간 낭비인데. 아이고, 감사해라. 할아버지는 약간 대리인이 느낌이 살짝 나요 지금. 이제 보내드리고 발전기 3개 남았고요. 이제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여기 있죠. 달려서 안 됐다. 할아버지 단골이. 그냥 차곡차곡 마일리지 적립해서 세 번 다 걸리셔가지고 가셨습니다. 아, 그냥 갈 걸. 지금요? 아유, 좋아요, 좋아요. 마중 나왔죠. 이런 데서는 잡으러 가는 척하다가 돌아서 가면 개이득인 경우가 많다. 그런 걸 이제 유사판자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저기 뭐 뻥튀기가 저기 달려가고 있죠. 여기서 한 대를 쳐주시고요. 또 구하러 갈 것 같으니까 따라가보고. 자, 여기서 돌아주면 나야 땡큐. 캠프도 할 수 있고. 할아버지 모습이 제 모습 같아요. 지금 가서 아이 끝나. 아, 짧죠. 아, 구하겠다. 안 되겠다. 아, 뭐 한 거야 나. 이 순간의 판단 미스가. 아하, 또 시계 다 들고 있어. 이제 쫓아만 가줍니다. 쫓아가기만 하는데. 한 대 칠 수 있으면 더 좋고.
지금이니? 이 터널링이 중요하더라고요. 걸었던 애를 계속 걸어줘야 돼. 칼집 없겠지? 아, 칼집 있었다. 아, 칼집이 아니라 너무 멀어서 그랬나? 그냥 위글이 다 찼나? 그렇지. 진로 방해해주시고 당황했을 때 이렇게. 그죠. 위글 시간이 다 된 거겠지? 너무 멀어가지고. 어쨌든 잡았으니까. 발전기 두 개. 살짝 좀 있어 봅니다. 또 구하러 올 것 같거든. 왠지 이거 뽀개주고. 그거 봐. 아, 바로 구했어. 그 뽀개는 사이에. 하, 어렵다. 어려워. 한 명씩 한 명씩 그냥 세 번 꼬박꼬박 걸어서 죽이네요 지금. 안 그러면 여기서 또 쟤를 쫓으면 다른 애들은 아직 한 번도 안 걸렸잖아요. 그럼 또 이 친구가 도망가서 치료하고 발전기 돌리면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걸렸던 사람을 또 거는 게 더 유리해요. 이러면 두 명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제 점점 사람이 적어질수록 발전기 돌리기가 더 힘들어지죠. 저기 있다. 사람을 차곡차곡 줄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무조건 눈에 보인다고 가서 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힘든 거죠. 으쌰. 아이, 어디야. 잠깐만. 아이, 놓쳤어 놓쳤어. 놓쳤잖아. 어디 갔을까? 아, 어디 갔지? 손님 잘하신다 했는데 헤맸잖아. 그래도 친구 죽이게 할 때는 방송을 위해서 일부러 다른 사람 쫓아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거는 개념이 다르죠. 친구 죽이기는 재밌자고 하는 거고, 이거는 올킬이 목적이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랑 할 땐 점수 먹어야 되고 랭킹 올려야 되고. 빡겜 하는 거예요 이게. 친구 죽이게 할 때는 질겜을 해야지. 쳐주고. 발자국 발자국 발자국. 요 근처에 있는 것 같은데. 발전기는 지금 안 돌아가고 있죠. 아, 자꾸 걸려. 그리고 발전기가 여기저기 퍼져 있어가지고 좀 찾기가 힘드네. 근처에 있는데. 없고 저기까지만 보고 갑시다. 없는 것 같아. 저기 안 돌리는 것 같아. 지금 두 명인데 벌써 개구각을 본다고? 설마 아닐 거예요. 숨어 있는 걸 거야. 돌리다가 숨고 돌리다 숨고. 치료했네. 지금 여기랑 요쪽 여기 있네. 쫓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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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가. 한 명이 안 보인다? 저 넘겠죠? 아,
괜히 돌았어. 쫓아가. 그래서 띵동딩 했어. 안 됐지. 아차. 띵동딩. 발자국 어디 갔어? 오, 자꾸 숨냐. 여기서 여기 근처 있다. 여기다. 저기 있다. 저 앞에 뛰고 있죠. 쫓아가. 딩동딩. 하라 쇼이마세. 자, 일단은 개구로 나갈 수도 있는데 한 명이 잘 안 보이니까. 아, 볼 데가 없네. 걸고서 바칠각을 봐야 되거든요. 저 오른쪽에 퍽 네 개 있잖아요. 그 중에 6시 방향에 있는 게 바베큐앤칠리라고 바칠이에요. 아, 없네. 저거를 걸 이제 생존자를 걸었을 때 멀리 있는 생존자의 잔상을 보여줘요. 지금 안 보인다는 것은 여기 있네. 그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보인다는 거는. 안 돼. 아, 개구. 아. 안 돼. 아니야. 여기 내 건데. 아, 개구가 여기 있냐. 아니, 뭘 봐. 아니야. 안 되는데. 아, 진짜. 아니야, 오지 마. 들어오지 마. 안 돼. 안 된다고. 아, 저리 가. 나 밀지 마. 아, 밀지 말라고. 어? 야. 자꾸 밀어. 저리 가. 저리 가라고. 아, 이거 뭐 답 없어요. 이러다가 하루 왼종 여기 있어야 돼. 진짜. 다 잡았는데. 야, 어디로? 어디로 가라. 가라. 아, 이렇게 아쉽게 3킬.